자, 중3 학생들 위해서 동영상 강의 찍는 건데요. 오랜만에 화면으로 얼굴 보려니까 좋겠나? 숙제 좀 해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방정식 부분이에요. 방정식에 대한 정의부터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정식에 대한 정의부터 좀 알고 넘어가자.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는 거. 네. 방정식이라는 거는요, 미지수 X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되는 것, 그걸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등식이라고 부르죠? 이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호가 있는 식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항등식의 예는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항등식과는 좀 다르게, 예를 들면 x 플러스 4는 0이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항등식 이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정량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서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 등식은 어떻게 항상 뭐한다? 참이다. 항상 참이다. 그 항상 참인 식을 어떻게 항상 같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왜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 이거 항등식에 대한 문제 파악이죠? 문제 파악. 여기 들어가는 건 두 글자. 모든, 그 다음 세 글자. 인의의. 그 다음 네 글자. 관계없이. 이런 말들 들어가면, 그렇지. 항등식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방정식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형태처럼. 뭐예요? 자, 미지수 x에 따라서. 그렇죠. 미지수 x에 따라서.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게 되죠. 참과 거짓이 갈리게 되죠.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이 방정식이라는 것에서 미지수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갈리게 되는데 이 참이게 하는 미지수 참이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방정식을 참이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바로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해와 근을 구한다, 해나 근을 구한다 혹은 찾는다 라는 이 작업을 우리 뭐라고 한다? 푼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해를 구하라는 얘기지. 항등식 부분은요, 미지수 x에 따라서 상관, x에 상관없이, x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서, 임의 x에 대해서 항상 참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 나온다? 그렇죠. 미정계수죠.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이런 추임새들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미정 개수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요. 미정 개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있어요? 전개에서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저번 시간 거 복습할 겸해서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 거에 전부 다 했었던 거.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일 큰 문제 풀이 방식이, 그렇지, x의 값을 찾는 푼다, 풀이,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방정식에 좌변을 싹 다 넘기고 우변에 0이라고 만들어 놨더니만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값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꼴에서 이 식에 들어가는 게 1차 식이면 1차 방정식, 2차 식이면 2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다스테냐? 이해가? 그럼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가로 풀고 있지 마라 진짜.
방정식에 해를 구하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부분, 중학교 때 배웠었던 과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본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중학교 때의 방정식 풀이와 고등학교 때의 방정식 풀이를 선생님이 좀 나눠서 설명해 주면 이런 형태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게요.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해서 지나가는 중학생 붙였고, 얘야 이 방정식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면 그 중학생은 참 훌륭하게 잘 풀 겁니다. 어떻게 푼다? X의 값을 이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방정식을 참여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X는 이라는 형태로 되는 것이니까 플러스 B를 이항시키면 AX는 마이너스 B가 되고 A 양변에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요 라면서 이렇게 해를 찾는 과정을 했을 거예요. 얘가 준비예요. 얘가 중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셔야 됩니까? 자, AX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걸 얘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한다면 플러스 B 이항시키는 것까지 그렇다 치고요. A로 함부로 나눠줄 수 있다 없다 없다지. 모든 것, 모든 상황,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다 생각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에이, 만약 0이면 어떡하냐고. 0으로 나눈다? 말도 안 돼. 안 돼. 분모가 0이 돼. 치명타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여기서, A가 0일 경우와 A가 0이 아닐 경우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된다. 이게 나한테 보이는 분이지. 나한테 보이는 사람들은. 이 함수는 어떻게 푸는 거냐? A가 만약에 0이라면 좌변을 뽑아다 0이 나올 거고, 그렇지.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B값은 0이 된다.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얘는 성립해야 해. 성립 안 한다. 그럼 얘는 해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지. A가 0이 아니라고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A를 나눠줘 버리면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온다. 고등학교 시기 문제,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문제는 어떻게? 띠리리,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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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이래서, 아, 답이 얼마다. 라고 하는 과정. 왠지 그냥 뭐, 어쩜, 뭐랄까, 좀 심심한 과정? 단순하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고등학교 때의 문제는 어떻다 그랬어요? 문제가 주어져요. 띠리리, 첫 번째,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띠리리 띠리리. 두 번째, 이런 경우에서는 띠리리 띠리리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 아,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답이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이게 고등학교 문제라 이거예요. 1차 방정식을요 중학교 때 풀이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때 풀이 과정이라는 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도 다 생각해줘야 된다. A, B에 대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 AX는 B라는 형태의 꼴에서요. AX는 B라는 형태의 꼴에서요. 일단 A가 0이 아니라고 A가 0이다를 나눠주셔야죠. A가 0이 아닌 경우라면 그렇죠. A가 0이 아닌 경우라면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슨 작품에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 B.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된다? A는 그냥 B가 나오겠죠. 근데 A가 0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B가 0일 때, B가 0이 아닐 때죠. 얘를 공부하는 게 선생님 공부하는 고등학교식의 문제 풀이 방법, 그리고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방법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얘가 고등학교. 얘만 생각하지 말고 얘까지 생각. 얘는 어떻게 생각해줘야 돼? A도 0이고 B도 0이라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야.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등식은 항상 자리돼. 해는 어떻다?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A는 0인데 그래서 좌변은 0이 나오는데 B는 0이 아니래. 성립해 안해. 0이 0이 아닐 수에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해로서의 가치가 없죠. 해가 없다죠.
고등학교 시계 표현을 조금 빌려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해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요. 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가 해야 라고 딱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 부정. 맞느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차 선생이 아니니까. 해가 없다라는 건 능이. 신이 와도 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어려우니까 한자 패스할게요. 해가 없다 뭐라고요? 부정. 해가 없다는 불능, 해가 무수히 많다는 뭐라고 한다? 부정. 꼭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필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넘겨보면요. 이봅시다. 필수 예제 1번 이렇게 나와요.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야 하네. M제곱 마이너스 6에 대한 X 그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꽉 눌렀었나? 잘 안 되잖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잘 하자. 필수 예제만 풀어볼 겁니다. 유제는 풀어서 바꿔보도록 하세요. 필수 예제 1번. X에 대한 방정식 M 제곱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곱하기 X요. 그 다음 3은 M,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의 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셋! 아까 풀이했던 방식대로 본다면, AX는 B. 다시 AX는 B AX는 B 라는 꼴로 바꿔줘야 하니까 전개를 살포시 해봐야 되겠죠. 전개를 살포시 해봅시다. 자 M제곱 마이너스 6에 대한 X 그 다음 위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이런 형태의 꼴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자, 이것을 갖다가 X에 대한 항등식처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M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 X 그 다음에 얘 다시 이 형식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M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입수문에 되는 거 보입니까? 이쁘게 써줄까요? M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M 이라고 쓰지 말고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요. 그렇지. M 마이너스 3 곱하기 M 플러스 2에 대한 X가 M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이니까. 자, 1차의 개수가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B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A, 이거, B,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알겠죠? 상식적으로, 여기서 너희들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을 해보라고.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X만 하면서 얘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왜?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M값이 일단 어떻대? M값이 일단 어떨 때? M이 0이 아닐 때, 3이 아니고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X의 개수가 0이 아니니까 그냥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m-3 곱하기 m 플러스 2 분의 m-3 나와서 나쁜 쪽으로 되니까 m 플러스 2 분의 1이 된다는 것이 맞죠. 이해가요? 이 조건에 따라서 놓고 생각해봤더니만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갑니까?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주는 게 좋아요? m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b가 m이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일 때 x의 값은 얼마? m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좋다고 막 박수치고 막 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두 번째, 이제 1차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1차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는요, 1차의 개수가 0이 되는 경우는요, 첫 번째 m이 얼마? 3일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갑니까? m만 3인 거예요. m만 3인 거예요. m만 3. 그러면 좌변은 0이 나올 것이고요.
3을 갖다 넣어버리면 3-3으로 나가요. 0은 0이라는 형태가 나오니까 이 식에 어떤 x의 값을 넣더라도 센 x가 안 보입니다. 0x.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등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라는 것은, 아,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다죠. n이 3일 때, n이 3일 때, 해가 어떻다?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됐어요? 부정. 정할 수 없다. 딱 정할 수 없다. 이놈의 새끼가 형이 해야. 이렇게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죠. 또 1차의 개수가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요? m이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일 때. m이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m이 마이너스 2일 때. m이 마이너스 2일 때. 이 경우가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죠. 그럼 m이 마이너스 2라면, m이 마이너스 2라면 좌변은 0 나올 거예요. 어메니까지는 0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5변은 5가 되나요? 0은 마이너스 5래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아, 이때 해는 뭐다? 여기에 어떤 x의 값을 넣더라도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m이 마이너스 2일 때 됐어요? 해는 없다. 능이 신이 와도 풀 수 없다. 물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해서 필수의 제 1번 맞춰본 거고요. 75, 76, 77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선생님한테 갖고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주장에 넘겨보면은 필수의 제 부분이 이제 절대값 나오는 거니까 절대값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내용이 또 있느냐 보자. 절대값. 오늘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었던 얘기 있었죠.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되는 특수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되는 특수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는 아니었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나오게 되는, 그렇지,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있고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고 이상한 때 안 나오는 이유는 어려워서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기호가 있어요. 이거는 가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우스 기호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선생님이 봐서 좀 이따 수업해주는가 아니면 절대값만 해주는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우선 일단 뭘 배운다? 그렇지, 절대값부터 배운다 이거예요. 절대값부터 배운다.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요,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절대값 라제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절대값 라제이라고 하는 건 절대, 이거부터 얘기해볼까? 절대값이 뭐니?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 정확한 정의는 뭐예요?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거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 아니면 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0 아니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or 쓴 겁니다. or. 0 아니면 양수, 0 또는 양수. 됐어요? 그러면 절대값 준걸이라고 했을 때 이 절대값 준걸의 값은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요. 거리니까요. 맞아요? 이 부분을 잘못 배우면 큰일 나게 배운다라고 했지. 잘못 배우면 큰일 나게 배운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못 배우면 그냥 큰일 났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배우면 돼요. 절대값 라지에이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라지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올 때도 있고요, 그냥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나 식과 기호가 나올 때 알맹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A가 0보다 클 때, 알맹이 0보다 클 때. 그 다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부호를 바꿔서 나오는 겁니다. 부호를 떼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경우는 어떻다? 더는 강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데 그닥 어려울 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요령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필수 예제 2번을 볼게요. 연계문에서 필수 예제 2번 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 하나 더. 이건 오늘 수업할 때 얘기해 주셨던 거.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첫 번째 작업.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첫 번째 작업. 뭘 해라? 그렇지. 경계값을 설정해라. 경계값은 뭐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경계값으로 설정을 하고 그 경계값을 기준으로 뭘 그리라 그랬어? 십자가를 그려서 절대값 기호가 두 번 나오면 두 개 그리고 세 개 나오면 세 번 그려서 뭘 설정을 해라? 범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풀면 되는데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남자 새끼한테 여자 치마에 꽃치마 입히는 그런 회계망측한 짓거리는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그거 조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놓고 메모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안다스탠지 필수 예제 2번 보입니다. 필수 예제 2번을 보게 되면요. 절대값 기호 2개 있고 막 3개 있고 막 그러는데 쫄지 마세요. 자, 가로 1번 보시면요. 절대값 x-3 절대값 가로 닫고 그 다음 절대값 x-4 절대값 닫고는 2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 셋! 첫 번째 경계값부터 찾으라 그랬어요. x-3이 0이 되는 값, x-4가 0이 되는 경계값부터 찾으면요. 얘는 3, 얘는 얼마? 4가 되겠네요. 3이 왼쪽에 있어요? 4가 왼쪽에 있어요. 4가 더 작으니까 왼쪽에 있겠죠? 십자가 몇 개 그리자? 두 개 그리자. 십자가를 그려줍시다. 자, X는 3. X는 얼마? 4. 그 다음 뭐 하자? 범위를 설정해주자. 범위를 설정해야 되겠네?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X는 3보다 작고, 사이에 있으니까 X는 3과 4 사이에 있는데 관습이라고 했어요. 3이 어디든 들어가야 돼. 수직선이 전부 다 범위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X가 큰 쪽에 등호를 붙여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관습이라고 했습니다. 4보다는 작다. 그 다음 X는 어떻게 4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셔야 돼요. X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요. 3보다 작은 수 아무거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 같은 걸 여기다 넣어봐. 넣어보고 생각을 해보라고. 뭘 생각해봐?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투어 바꿔서 아무거나 생각해서 3보다 작은 수 제일 만만한 게 0이죠. 0을 넣어요. 음수. 0을 넣어요. 음수. 센 두 다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 나오고 7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고 x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x는 3보다 작다 그랬는데 2분의 5래요. X는 3보다 작다 그랬는데 2분의 5래요. 자, 맞아 안 맞아? 맞죠? 얘는 얼마야? 2.5잖아. 그지? 그 다음 얘 보도록 합시다. 아무거나 넣어봐요. 아무거나 넣어봐요.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자. 3.5 넣으면 음수가 나오네. 그죠? 3. 양수가 나오네. 미안. 그러면 양수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고 3.5는 음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XX 사라져요. 얘 계산하니까 1만 남고 1이 2래요, 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얘는 그러니까 뭐야? 해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는데? 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세 번째만 볼까요? X가 4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4보다 큰 수 아무거나 넣으면 5. 양수죠? 그대로 나오면 되고요. 양수죠? 그대로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x고요. 마이너스 7 넘어가니까 어떻게?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7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는 얼마예요? 2분의 9 나온다는 거지. 마지막까지 봐야죠? 옷 제대로 입혔는지. 그죠? X는 4보다 크다 그랬는데 4.5. 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해갑니까? 그럼 얘도 얘도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절대값 문제에 답은 X는 2분의 5 또는 뭐가 나온다? 2분의 9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으면 고개 끄덕끄덕. 필수의 이제 2번 이제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것이요. 3-X랑 똑같대요. 절대값 3-X랑 같대요. 얘는요, 얘는요, 좀 다른 유형으로 좀 보셔야 되겠네요. 다른 유형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값 B라는 게 만약에 둘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A 값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B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도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꼭 굳이 암기해야 하나요?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에 대한 풀이는 좀 이따 보여주고요. 일단 절대값의 경계값,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경계값 X는 얼마? 그렇지, 1. X는 얼마? 3 나오니까. 절대값 기호 몇 번 나왔어? 두 번 나왔어. 얘가 1, 얘가 3. 경계 설정해야죠. 범위 X는 1보다 어떻게? 작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아무거나 있는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0! 음수죠? 양수죠? 음수네요. 양수네요. 마이너스 X 사라져버리니까 1이 3이래요. 불능이죠. 됐어요?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봅시다. 2! 넣으면 양수네요. 2 넣으면 양수네요. 그러면 2X는 넘어가니까 4. X는 2. 옷 제대로 입혔는지 확인해야 되죠? 이 안에 얘가 있는 거 맞죠? 오케이. 답으로써 기능하고요. 얘는 X는 3보다 크다? 4! 4 넣으면 양수네요. 4! 음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불능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따라서 얘 역시 마찬가지로 답으로 기억하는 것, 기능하는 것, X는 2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얘 풀이는요,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책에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FM대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FM대로. 자, 얘는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소개해 주는 거냐. 절대값 X-1이라는 것이 X의 절대값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있는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첫 번째! X-1이 뭐일 때? 3-X일 때. 두 번째! X-1일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X일 때. 아, 쌤! 그럼 이렇게 하면은요, 2X는 넘어가니까 4, X는 2. 얘네 X 지워버리니까, 불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X는 2. 쌤! 이게 더 쉬운데요? 나도 알아요. 쉬운지. 근데, 이런 것조차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얘는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안 되면 외우든가. 근데 외우는 게 많을 테니까 앞으로도 FM대로 푸는 걸 연습하시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렇게 해서 절대값까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유제 78번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이제 2차 방정식 부분도 나오고요. 2차 방정식 부분 넘겨봤을 때 저쪽에 페이지 83쪽 보세요. 페이지 83쪽 보면 가우스 기호라는 게 나와요.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겁니다. 자, 가우스 기호 설명하기 전에요. 여기까지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가우스 기호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가우스 기호 듣기 전에 물도 먹고 화장실 갔다 와서 세수도 좀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실제 고등학생들이 이 가우스 기호, 특수 기호가 나오면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헷갈려요. 뭐라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가우스 기호. 자. 자,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이렇게 써요. 대괄호 묶어주고 X라고 씁니다. 그리고 무슨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X보다 크지 않은 마침표도 주시네요. 마침표? 맞춤법. 아는 최대의 정수. 자, 선생님만 강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가우스 기호를 공부할 때요. 선생님은요, 이 정의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깁니다. 가우스 기호에는요, 이 정의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니까 꼭 반드시 외워라. 가우스 기호의 정의는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는 거예요. FM대로 가르쳐보면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게요. 자, 가우스 기호 예를 들면 1.8 한번 해볼까요? 1.8, 이거 가우스 1.8이라고 읽으면 돼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쵸, 가우스 1.8. 원마타임 뭐라고요? 가우스 1.8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얘는 가우스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가우스 1.8의 의미는 뭐가 될 거냐? 얘는요, 값이 뭐가 나오느냐? 수직선상에 놓고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8이라는 점을 하나 찍고 표시를 한 다음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크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학년 부등식 공부할 때 얘기해줬어요. 대수관계를 비교하는 건 두 개씩 엮어도 되겠죠. 하나는 뭐다? 크다. 하나는 같다. 하나는 작다. 크지 않다. 무슨 뜻이다? 작구나? 같다. 자, 뭔 말이야. 크다, 같다, 그다음 작다. 이 세 가지밖에 없대니까. 대수관계. 클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거 없잖아. 크지 않다. 크지 않은. 뭐야? 작거나 같은. 이 말은요, 작거나 같은 얘기예요. X보다 크지 않은. 즉, X보다 작거나 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최대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1.8보다 작거나 같은 껑돌 폐구간의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가 바로 가우스 1.8이 의미하는 반대 이 안에서 뭘 찾으라고? 최대의 정수를 찾으라고요. 1.8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 최대의 정수가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갑니까? 가우스 1.8이라는 그래서 1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가우스 예를 들면 13.1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수직선상에 나타냈을 때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얼마? 13. 요쯤 되면 애들 눈치를 까요. 쌤 뭐 이거 뭐 보였지도 않은데요. 가우스 3.4. 3이요. 가우스 5.8. 5요. 가우스 6. 이거 6이겠죠? 라면서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다가 얘를 갖다가 생각하는데. 선생님, 소수점만 떼버리면 되는데요? 0.0. 소수점만 떼버리면 되는데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소수점만 떼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큰일 납니다. 소수점만 떼면 안 돼요. 마이너스 1.8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8보다 바로 왼쪽에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지! 얘는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얘가?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2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고 쌤! 그러면 양수를 물어봤을 때는요 소수점 떼버리고 얘기하고 음수를 물어봤을 때는 정수 부분에 1만 더 빼주면 돼. 그건 맞아. 그건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생각하면서 대답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우스에 대한 정의를 알았으면 가우스에 대한 성질, 뭐 그런 부분들로 문제 풀면서 알아갈 테니까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보게 되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잠깐만, 가우스 기호 마저 해봅시다.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다기보다 문제 유형 중에 있는 건데 얘는 좀 메모를 해두세요. 이 가우스 기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어떤 숫자 가우스 X가 있을 때 얘가 뭐냐라는 것을, 가우스 X가 있을 때 얘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우스 뭐가 있는데요, 얘가 별표래. 그럼 별표를 보고 얘의 범위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별표를 보고 얘의 범위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해요. X의 범위를 설정할 줄 알아요. 얘를 보고 얘를 대답하는 것과 얘를 보고 얘를 대답하는 그 역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실제로 얘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책에 나와 있는 예를 하면요. 가우스 뭐가 있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보다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은 혹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 근데 이거 봐. 가우스 2.5는 일단 이건 어떻게? 이건 그렇지. 이건 2가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갑니까? 자,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우스 2분의 1은 얼마야? 0.5지. 0.5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떼버리는 0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소수점만 떼버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범위를 설정하고 얘기하시라고. 그냥 붙어대고 대답하지 말고 니들은 연습해야 된다. 니들은 내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 책에 나와 있는 걸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책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네요. 책에 안 나와 있네요. 책에 안 나와 있고요. 책에 안 나와 있나요? 문제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 필수예제 7번부터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예제 7번부터 보세요.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은 라이트 서밋에서 풀어봤으니까 필수예제 7번부터 선생님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연습했고 가우스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필수예제 7번은 앞에 절대값 배웠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는 차원이에요. 자, 필수예제 7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x, 그 다음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될 겁니다. 절대값에 x가 절대값에 씌어져 있다. x가 어떻다? 양수다. 혹은 음수다에 따라서 나뉘다. 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세요.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식이 어떻게 해? 0이 되는 경계값을 설정하라. x는 얼마? 0! 아, 그렇다면 X는 어떻다? 아까 푸른 대로 해줄까 그냥? 선생님, 절대값 기호가 하나 있네요. 십자가를 몇 개 그릴까요? 하나를 그리고요. X는 0이에요. 범위 설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X는 0보다 작다. 또 하나 설정해주면 X는 0보다 그거보다 작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뭘로 튀어나온다? 2X-2X-5는 0. 이런 거는 튀어나오죠. 이 수분에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근의 공식 써야 되겠죠? X는 B' 공식이죠? 그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H가 나오겠네요.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것이 X의 값인데, 옷 입혀야지. 무슨 옷 입히자? X는 음수라는 옷을 입히자. 그럼 값은 뭐라고 설정을 해줘야 됩니까? X는 0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에 따라 x는 1-6을 답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거죠. 안다스테리지. 두 번째,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튀어나온다? 양 튀어나온다. 양 튀어나오게 되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b 프라임 모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뭐라고요?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얘가 하나 보고 제곱 마이너스 h.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그쵸? 기분 좋다고 다 풀었다고 바짝바짝 뛰지 말고 원리피도록 갑시다. 어떤 원리피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 이것이 정답이 됐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답 찾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루트 6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이었어요. 2번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쌤,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경계값으로 설정해서 십자가를 하나만 그려본다면 x는 0이고요. 0보다 자, 0수는 0이에요. x는 1이죠. x는 1이고요. 하나는 1보다 어떻다? 작다. 1보다 크거나 작다. 자, 1보다 작다. 아무 숫자만 넣어보면 음수, 양수, 음수, 부, 바꿔서 나와야 하겠네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 넘어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2x.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만 남네요. 그쵸? 마이너스 2 양식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은 힐끔 봐도 봐야 된다 그랬죠? 보여야 된다 그랬죠? 그럼 x의 값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근데 봐! 운입혀 봐야 돼. 돼, 안 돼? 안 돼. 그죠? 얘 받아보고 얘 봅시다. 얘 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1보다 0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 숫자를 넣어봐서 얘는 양수 나오니까 그대로 튀어 나오면 되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그쵸? 그러면 네트워킹 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3 이 양식은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되니까 x의 값은 얼마입니까? x의 값은 1 또는 얼마예요? 또는 x의 값은 3. 언니 띕시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답을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1번과 2번 이거 둘 다 되네요. 그럼 정답은 얘 이렇게 찾으면 된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갑니까? 넘겨보세요. 필수예제 8번. 필수예제 8번을 보시면요. 이제 가우스 관련된 문제 요거 마지막이 될 겁니다. 가우스와 관련된 문제 필수예제 8번.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2. 절대값 x의 제곱. 절대값이란 것이 가우스 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5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여기다라고 했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어보느냐?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느냐? 중3 때 연습해본 학생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 기호들이 가우스 기호입니다. 자, 반복되는 것이 나오면 우리 뭘 해보고 싶다? 친화. 반복되는 것이 나오면 우리 뭐 해보고 싶다? 친화. 그러면 치환을 하면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은 0이다. 너희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가우스 x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야?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지.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지. 그러니까 x의 값은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가우스 x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t는 도덕 아니고요. 알겠죠? 자, 이 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은 0, 1, 2, 3, 1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그러면 t 마이너스 3 곱하기 2t 플러스 1은 0. 아, t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t가 뭐야? 가우스야. 가우스 x야. t는 가우스 x인데 그럼 가우스 x가 3 또는 얼마?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왜?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거든. 근데 가우스 x가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 얘는 상관없는데 얘가 문제가 생겼어. 왜? 가우스 x는 뭐가 나올 수 없어? 분수 나올 수 없다. 정수래니까. 얘는 다루어서 기억 못하지. 이제 연습해야 될 이것이 나옵니다. 3이라는 값을 보고요. 여러분들은 x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이라는 값을 보고요. x의 범위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우스 x가 3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느냐? X라는 게요, N 이상이랑 그 다음에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가우스의 X가 N이 튀어나오게 돼요. 앞부분에 나와있는 교재 내용인데 선생님이 안 해줬어요. 음수냐 양수냐에 상관없이요, X라는 값이 N 이상이고 N 플러스 1 이하라고 했을 때 X는 N을 얘기해 주면 돼요. 지금 무슨 뜻이냐? X라는 것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우스 X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아, 가우스 X입니다. 가우스 X는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X, 가우스 X가 N이니까, 가우스 X가, 가우스 X가 N이니까, 가우스 X가 N이니까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 왼쪽 걸 얘기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X라는 게요, 3보다 크고 나가고 4보다 작고 나갔다. 그 뭐가 있어? 3.3, 3.4, 3.5 있다는 게 있잖아. 그렇다는 것은 X는, 가우스 X는 3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왼쪽 걸 불러주면 된다고. 왜? 가우스 X는 N이라며. N이 어디서? 왼쪽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리고 또 하나 차이 나고,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지. 소수점은 무의미하니까, 가우스 규 안에서. 그거보다 크지 않은 정수라고 그랬잖아, 최대의 정수. 그럼 봐봐. 가우스 X라는 게 3이 튀어나왔대. 가우스 X라는 게 3이 튀어나왔대. 아! 가우스 X가 3이 튀어나왔다는 건 얘가 N이지. 그러면 X의 값을 보면 어떻게 해요? N이 왼쪽 가야 되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까도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아까 고생 이렇게 써줬어. 미안해요. 안 돼요. 미안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좋다. 자, 그럼 이거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일단 답은 이거야. 1번에 대한 답은 이거라는 거야.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하나만 더. 가우스 X가요?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마이너스 2 하면 되지. 마이너스 2. 얘가 N이래니까? 얘가 N이야. 그럼 X값의 범위 설정은 어떻게 한다? X는 얘가 N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뭐보다는 작다? 얘보다 하나 더 큰? 이렇게. N 플러스 1. 자, one more time. 가우스 X라는 게 18. 내가 그럼 숫자 18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X라는 값의 범위는요? 얘가 N이래니까? 그럼 여기 18. 왼쪽. 그 다음 얘는 어떻게? 19. 하나 차이. 이해갔어요? 그렇게 해서 X값의 범위도 설정해 볼 수 있어요. 필수 예제 8, 필수 예제 8번에 2번 풀이해 볼게요. 필수 예제 8번에 2번. 필수 예제 8번에 2번을 보면요. 문제가 좀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기도 할 거예요. 필수 예제 8번에 2번 보도록 합시다. 짜잔. 3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는 얼마? 가우스 x라고 되어 있고요. x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가우스에 어울리는, 가우스 기호에 어울리는 범위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1 차이가 아니거든요. 1 차이가 나도록 범위를 쪼개주세요. 다시. X의 값이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1 차이가 아니야. 가우스 기호랑 어울리지 않는 부호라고. 않는 범위야.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와 어울리는 범위로 1 차이가 나도록 쪼개주라고. 무슨 뜻이냐? 첫 번째. X라는 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라고 생각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 X라는 것은 어떻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에요? 여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안 붙여준 거고요. 얘는 1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됐어요? 그 다음 뭐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그렇지,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주라고요.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는 뭐가 나옵니까? 0이요! 얘가 N이니까. 이해가요? 그 다음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가우스 X는 뭐가 튀어나오나요? 1이요! 1가 1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대입시켜줘서 문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가우스 X가 0일 때 10을 다시 써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 튀어나오니까 인수분해 X로 묶어줘 빼면 3X 마이너스 2는 0 나오니까 X의 값은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X는 0 또는 얼마? 3분의 2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최초의 X의 범위를 뭐라고 설정했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랬는데 X는 0 또는 3분의 2 모두 다 답으로서 기능을 합니까? 안 해요. 왜? 옷 제대로 입혀야지. 맞죠? 옷 제대로 입힙시다. 얘는 어떻게? 성난 완전 숙 남성의 얼굴. 얘는 어떻게? 얘는 꽃이나 입고. 말이 돼야 안 된다 그랬지. 얘는 빼야지. 그럼 뭐만 된다? 아, 첫 번째 경우에 따라서 X의 값은? 그렇지. 3분의 2만 되는 거군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가우스 X는 1 그대로 대입 10 다시 써주면 이렇게 이항 시켜주면 인수분해 해주면 이라고 하려고 했더니만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죠. 이렇게 낚을 뻔했습니다. 1, 3이고요. 1, 1이죠.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요. X의 값은 얼마예요? X는 1 또는 얼마?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둘 다 답으로서 기능이 있는지 옷 입혀봅시다. 옷 입혀봅시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3분의 1 음수 돼야 돼. 안 된다. 뭐만 답을 기능을 갖고 있다? X는 1만 답을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얼마? X는 1 또는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 라고 풀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우스 기호는 많이 어려워요. 가우스 기호는 많이 어려우니까 선생님 지금 설명해 준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는데? 그렇지. 많이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아이고 뭐야 이런 것도 있어요. 가우스 기호 중에서 어디 보자 이런 성질도 있다라는 거가 나오는데요. 우리 맛은 봐야지 우리 학생들.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되겠다. 보자. 이런 게 자, 뭐 나머지 뭐 다 됐고요. X 플러스 N 가우스. 가우스 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냐라고 한다면 가우스 X 플러스 N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N이 언제일 때만 가능하다? 정수 때만 가능한 건데요. N이 정수라면 가능하는 건데요. N이 정수라고 한다면 N 정수는 어떻게? 가우스 밖으로 벗어나도 돼요. 무슨 뜻이냐? 자, 어차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X 플러스 N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점 소수점은 여기서 기능을 해야 하네? 안 해요. 그럼 여기에서의 정수분만 필요한 거니까 어차피 가우스 X라는 것도 어떻게 여기에서 나오는 소수점을 무시해버리잖아. X가 1.8888이라고 해도 1.8888 더하기 3이라고 하면 4.8888 이해가? 근데 1.888 그러면 뭐 나와? 그치 1 나오지. 1 나오는 거에다가 어떻게 4를 더하면 5고 이거 계산해도 5고 이거 계산해도 5 나오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시나? 야, 안 가면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야, 한번 다시 와.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N이 정수라면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당부에만 첫 번째 숙제 꼭 해오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숙제 꼭 해오도록 하세요. 세 번째 숙제 진짜로 꼭 좀 해오도록 하시고요. 숙제 안 하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아시겠죠? 나는 너희들한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서 이만큼 열의에 차서 하는데 너희들이 안 따라오게 된다면 선생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 끌어가? 잡아 끌고 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앞에서 앞점 서고 너희들이 맞아야 될 오진 풍파는 내가 다 맞으면서 갈 테니까 숙제만 제대로 좀 해오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오늘 풀어봤던 이 프린트물은요,
센 교재 보면요. 라이트 센 교재 보면은 요 앞에다가 요 맨 앞에다가 호치키스로 지금 호치키스 하나씩 다 있죠? 싹 다 풀어 호치키스 꽁하니 받고 나한테 답 채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강의 본 사람들만 이 숙제를 해올 수 있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이 강의 안 봤다면, 그리고 안 봤는데 봤다고 뻥쳤다가 이 숙제 안 돼 있으면 나한테 딱 걸리는 거다. 아시겠죠? 기한은 이번 주 안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검사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다 풀어서요. 그죠? 여기다 붙여서, 호치키스에 붙여서 해오도록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 영화 찍고 싶지 않으면 해오세요. 끝.